안녕하십니까. 디자인의 미용과의 대표 서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린 시리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데빌틴님 가입니다. 자, 발수가 10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발. 날 끝에, 빗살 날의 끝, 홈도 10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텐텐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발의, 발수가 10발, 날 끝에 홈의 개수가 10발 해서 이렇게 10개가 나열되는 이런 형태로서 보통 평균적으로 45%에서 50% 정도의 절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틴닝하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모발을 90도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자르는 용도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빗이 가위가 45도 미만, 즉 30도나 15도 미만으로 해서 머리카락 상태에서 어슷하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모발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칭 테크닉으로 이제 하실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포인트 커트로 하실 때 모발 다발의 90도 방향이 아닌 모발 땅에 약간 15도 각도로, 90도로 기준을 했을 때 1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르고, 이렇게 90도로 자르기 굉장히 어렵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잘리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이제 이런 용도가 아닌 이렇게 사선의 용도로 자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머리 상태에서 버티컬을 잡아서 머리카락을 다운시켜서 머리카락을 떨어지면서 그대로 백워드 리버스 스트로크 할 때, 그 다음에 포워드 스트로크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떨어지거나 모발의 양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제거할 때에선 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성 커트 작업을 하실 때 시제즈 오브 콤 테크닉이죠. 자, 빗살과 가위를 이용해서 모발 자체의 모량을 블런트 커트의 느낌이 나도록 기장을 자르면서도 모발의 가위 자국 없이 남자 커트의 싱글링 용도를 사용하실 때 많이 쓰는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커트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남자 커트 용도로가 보통 70에서 한 80% 정도 싱글링을 있어서 홈 대용으로 해서 싱글링을 해서 머리에 기장을 구하면서도 가위 자국 없이 텍스처와 이게 같이 병행되도록 자를 때 많이 쓰는 틴닝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틴닝 가위에 나오기 전에 예전에는 요술 가위라고 해서 보통 17발 요술 가위가 많이 사용됐었죠. 그래서 17발 요술 가위가 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 요술 가위들은 이렇게 날 끝이 일자로 아무 홈이 없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날 끝을 보게 되면 약간 계단이 있으면서도 미끄러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지금 디자인에서 나오는 틴닝 가위 같은 이 빗살날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텐텐 틴닝은 90도로 이렇게 가공해서 이쪽 빗살 쪽에서는 모발을 자르지 못하지만은 디자인에서 나오는 틴닝 같은 경우는 이쪽 날 끝이 30% 정도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먼저 잘랐을 때 이쪽에서 70, 그 다음에 이쪽 30% 정도를 절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타 회사의 가위 같은 텐텐 가위라고 얘기를 해도 디자인의 가위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30%의 적은 힘을 줘도 머리가 잘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드럽게 자르고 그만큼 적은 힘으로 자를 수 있는 거는 이쪽 날 부분, 빗살 날 부분에도 머리가 잘려지도록 날 끝을 사선으로 이렇게 가공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미끌림 자체를 보다 소프트한 느낌에서 홈의 자체 깊이가 조금 다른 회사가 차이가 특별하게 차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위 범죄를 보시게 되면 V홈이 있죠. 앞쪽 날의 V홈, 뒤쪽 날의 V홈이 있습니다. 앞쪽 날의 V홈 같은 경우는 모발이 절단됐을 때 모발 측각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쪽 구멍에서 일차적으로 차단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모발 찌꺼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게끔 이 안쪽에 블록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발 자동 제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고되고 있는 모델은 뒤쪽에 피봇 나사의 피봇 중앙에 모발 자동 빠짐 기능의 볼트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볼트가 채용이 안 된 모델도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미 입고가 된 모델 같은 경우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출시될 모델 같은 경우 이 안쪽에 모발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볼트를 디자인에서 또 특허를 추천해서 지금 그거를 장착을 해서 모발 찌꺼기가 1차적으로 이 첫 번째 V홈에서 모발 찌꺼기가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 둘 거를 가정을 해서 안쪽에 블록홈을 통해서 모발이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봇 나사에 자동 제거 기능 하나를 더 첨가를 해서 모발 찌꺼기가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타에서는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살살 이런 모발 찌꺼기가 제거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매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되지만은 디자인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또 디자인류의 특허 기능인데요.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엄지 구멍이, 엄지 옆에 측면에 구멍, 그 다음에 약지 측면에 구멍, 그 다음에 소지거리에 측면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타회사 가위에 비해서 보통 10g 정도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죠. 다른 회사 가위 같은 경우는 보통 6인치 같은 경우는 최소한 55g에서 57g 정도 되지만은 지금 디자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형태의 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끼 소지거리 있는 부분, 새끼 손가락 거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악세사리를 또 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린 시리즈는 굉장히 가벼운 형태의 틴닝 가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타 회사가 다르게 같은 텐텐 가위라도 날 끝에 커팅이, 비싼 날 끝이 커팅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발 자동 제거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회사 가위보다 가격은 싸지만, 물론 공장 원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기능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고 비싸지만은 타회사 가위의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더 훌륭한 제품을 디자인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